지방에서 도쿄로 상경해 친구 집에서 머물 작정인 이 커플.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언제 보아도 참 반갑습니다. 아, 도쿄では大きい会社で働いてるとこういう部屋に住むことになるの。 회사가 큰ほど 部屋가 작아져んだよね. 그렇다면 もっと小さい会社に行けばいいのに. 나가 이 새끼야. 어? 나가! 자, 今週も あの人は今のお時間です. 그러나 친한 친구에게 하는 필터링 없는 질문과 답변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근황을 확인하는 건 당연치사지만 텐션을 떨어뜨리는 것도 만국 공통.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대화를 주고받는 이들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아슬아슬 아찔합니다. 그러던 와중 아키라는 여자친구 히로코에게 포부가 없다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한 채 다시 잠에 드는 히로코. 도쿄 시내를 구경하고 있는 이 커플. 히로코의 기억 속에는 아키라가 어젯밤에 했던 모진 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키라는 기억을 못하고 두어 번 다시 말해줘도 기억을 하지 못하자 본격적인 잔소리를 시작하는 히로코. 자, 지금부터 보편적인 커플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소까모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을 뒤로 한 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는 아키라와 히로코. 미타는 급료대요. 코로나시나인 인간이라. 이 직업도 딱이죠? 쭉대기. 그러나 아키라만 덜컥 합격을 합니다. 친구이자 집주인에게 눈초리를 받으며 유머조차 수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하루빨리 집을 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아키라는 포장 아르바이트라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히로코는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이지만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물색하면서 도쿄 생활에 적응해 갑니다. 그러나 변변찮은 돈으로 괜찮은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좁디 좁은 집에서의 세 사람의 동거는 계속됩니다. 자는 친구를 몰래 살피며 냉장고 서리를 하면서까지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까지 견인돼 버리고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차를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벌금 払わ ないと 車 どう なるんですか? 결국 몰래 들어가서 남친 아키라의 영화 상영 장비를 빼오는 히로코. 상영 장비라고 하기엔 굉장히 그로테스크합니다. 어찌됐건 히로코의 노력으로 아키라의 영화는 극장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혹시 말해와리는 집 이리기는 도코래 한 광고회사 직원과 명함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친구의 애인과도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해 보이지만 그날 밤 한 집 두 커플의 동침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의 뒷담화를 생중계로 듣게 된 히로코는 고통 속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홀로 잠에서 깬 히로코는 세수를 하다가 그만. 가슴이 뚫려버립니다. 아키라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듣지 못하고 결국 몸 전체가 나무로 변해갑니다. 나무 몸통에 얼굴만 달린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히로코, 그녀는 의자가 되었습니다. 노인에게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도쿄의 도시 숲을 사이를 헤집고 다니던 히로코는 퇴근하던 한 예술가에게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된 히로코. 그녀는 그제서야 비로소 삶의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히로코. 히로코의 편지를 통해서 그녀가 편안한 상태라는 것에 안도감이 들지만 자아가 아닌 타아가 되어버린 그녀의 모습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소 귀여운 상상력들이 즐비했던 이 영화의 감독은 이터널 선샤인을 연출했던 미셸 공드리였습니다.